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딜레이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실습했던 LED 제어하는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파일 하나를 먼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ATmega128A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볼게요. 자, 크롬에서 데이터 시트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All Data Sheet라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All Data Sheet라고 검색을 하면 자, alldatasheet.c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들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ATmega128이니까 8A를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하면 밑에 쭉 ATmega128이라는 링크가 딱 뜨는데 그중에서 용량이 제일 높은 거 여기 두개 있죠. 6메가짜리하고 7메가짜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높은 거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다운로드. 아트메가 18A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고, 아, 여기 코드를 입력해야 되네요. 다운로드. 파일이 하나 떴죠. 아, 저는 미리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레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건 출력 제어를 해가지고 LED에 1, 0이라는 신호를 줘서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걸 해봤었죠. 딜레이 함수도 쓰면서. 자, 실제로는 그런 출력 제어뿐만 아니라 자,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 일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와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들을 제어를 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논리 게이트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프로그램 사이에서 서로 연결돼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SRAM에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지스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는 어디에 있는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보면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트메가 128 용량입니다. 128KB라는 용량 때문에 아트메가 128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28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여기 보이는 플래시 메모리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레지스터가 들어있는 부분은 이 4KB의 내부 SRAM을 뜻해요. 자, 그러면 메모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기계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딩 하는 공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KB의 EEPROM, 그리고 4KB의 SRAM이 있는데, 자, ROM은 비휘발성이라고 하고, RAM은 휘발성이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메모리라고 하죠. 그 중에서 비휘발성인 ROM은 전원이 들어가거나 전원이 안 들어가 있거나 데이터가 사라지지가 않는 것을 ROM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RAM은 전원이 들어갔을 때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전원이 끊기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사라지는 걸 램이라고 해요. 이세 가지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레지스터는 이 SRAM에 속해 있습니다. 이 SRAM에 어디에 속해 있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상태 레지스터인데 이건 중요한 레지스터 중에서도 뭐 상태 레지스터나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레지스터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자 메모리 컨피규레이션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B는 문서에 보면은 아트메가 603이었던가 그거랑 호환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건 사용 안할 거니까 현재 여러분들 실습은
컨피규레이션 A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 보이는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YO 레지스터 있고, 자, 외부 레지스터, IO 레지스터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에 한마디로 SRAM이니까 전원이 인가됐을 때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실제로 내가 이 레지스터 메모리 공간이니까 여기에다 값을 넣어주면은 하드웨어에서 바로 적용돼서 설정될 수 있는 메모리 값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포트 A에 값을 넣어주면 실제로 출력이 나왔듯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습을 했던 포트 A하고 DDR-A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문서에, 자, 아래쪽에 페이지가 367페이지, 페이지 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자, 레지스터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DDR-A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trl F 눌려서 DDR-A, 자, DDR-A라고 검색을 했더니 여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걸 보시면 돼요. 오, 여기 주소값입니다. 자, 이 가로하고 요게 있는데, 요건 뭐냐, 자, 아트메가 118하고 아트메가 203이었던가 68이었던가 모르겠네요. 아트메가 103이네요. 아트메가 103. 아트메가 103하고 아트메가 128하고 호환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는 호환되지 않는 아까 컨피규레이션 A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여기 있는 주소를 따라가시면 돼요. 이거는 호환된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DDR-A는 1 A라는 주소고, 그러면 포트 A도 있었죠. 포트 A도 여기에 있죠. 바로 위에 1B라는 주소에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소, 이제 이 SRAM의 이 주소값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실제로 포트 A에다 값을 넣어준 거랑 DDR-A에 값을 넣어준 거랑 동일해요. DDR-A하고 포트 A는 메모리에다가 지금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1A하고 1B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서 저번 시간에 했던, 자, 파일을 불러와서, 자,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빌드를 하면 디펜던시의 파일이 목록이 뜨는데, 아, 저번 시간에 그 DDR-A하고 포트 A에 대한 입출력에 대해 제어하는 라이브러리는 io.header 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죠. 디펜던시의 io.header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문서 밑에, 자, 뭐라고 나와 있지만, 자, 내가 필요한 건 아트메가 128이죠. 아트메가 128, 128A 여기 있네요. 128A. 자, 아트메가 128A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면, 자, iom.128A를 인클로드 하라는 뜻입니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o.header 파일만 인클로드 시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정한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알아서 헤더 파일을 접속해줄게 해주는 구분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iom128a.h라는 헤더 파일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쭉 나와 있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 포트 DDR-A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R-A. 자, DDR-A를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디파인은 뭐였죠? 문자를, 여기 있는 숫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뭐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여기 있는 16진수의 값을 봤더니 0x1b라고 적혀 있죠.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자, 포트 A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A. 자, 포트 A를 봤더니 여기에는 0x1b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거랑 일치를 하죠? 여기 보이는 주소값, 요 주소값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io.h라는 헤더 파일은 iom128a. 헤더 파일을 참조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0x1a하고 0x1b라는 레지스터를 포트 A하고 DDR-A라는 문자로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o.header 파일만 인클로드 하면은 아트메가128a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출력을 제어하는 레지스터인데, 입출력을 제어하는 레지스터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웠던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 그리고 입력을 제어하는 핀 레지스터가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실습은 DDR하고 포트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력만 제어할 수 있는 DDR하고 포트 레지스터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입력에 대한 레지스터는 스위치 부분을 코딩을 할때 한번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 출력 레지스터가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I/O and packa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프로그램이 가능한 53개의 라인, 핀 다리가 있습니다. 4개 핀 중에서 53개가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핀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면은 쭉 내려보면, 자, 아트메가 128, 그뭐 저번 시간에도 이런 이미지 한번 보셨죠? 64개의 다리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PA, PC, PD, 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포트의 약자고, 그러면 이 A는 포트 A가 되겠죠? 그리고 포트 C, 포트 D, 포트 E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부터 G까지 있어요. A부터 G까지. 그러면 하나의 포트는 다리가 몇 개냐?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는 포트 E만 봐도 0부터 7까지 해서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 B, C, D, E, F, G 해서 A부터 F까지는 8개의 다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다리 하나당 나올 수 있는 출력이 0과 1이기 때문에 8개로 묶어져 있으면 몇 비트죠? 8비트죠. 8비트는 1바이트입니다. 결론은 이 포트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가 1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포트 G만 다리가 5개든가 길 거예요. 어디 보자. 하나, 둘, 4번까지 있네요. 포트지만 0, 1, 2, 3, 4 해갖고 5가지 있어서, 자, 원래는 몇개 해야 돼요? I/O 출력이 A부터 A, B, C, D, E, F. 6개죠. 48개. 48개에서 포트지에 5개 더하니까 53개가 있습니다. 이 8개가 하나씩 묶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LED를 제어할 때 DDR-A하고 포트 A를 제어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포트 A 7개죠. 포트 A가 또 어디지? 여기 3개랑 여기 7개가 LED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포트 A로 출력을 줬더니, 값을 넣어줬더니 LED가 제어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DDR 레지스터는 뭐냐? 하나 배우지 않았던 DDR 레지스터는 뭐냐?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레지스터예요. 내가 출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입력도 되고 출력이 되면은 어느 시점이 출력이 돼야 되고 어느 시점이 입력이 돼야 되는지 프로그램으로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DR 레지스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이 해당 포트를 출력으로 사용할지 입력으로 사용할지 설정해 주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출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값을 1로 주면 돼요. 1바이트짜리니까 8비트죠. 이 8비트 4개를 전부 1로 주면은 해당 포트를 출력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버튼이나 스위치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력으로 받아오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DDR 레지스터 8개를 전부 다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내가 해당 이 포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포트 A에 LED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를 제어를 하려면 0과 1이라는 신호를 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출력을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DDR A에다가 전부 1을 줘서 출력으로 설정하게끔 해준 부분입니다. 포트 A는 여러분들 실습할 때 값을 넣어줘가지고 실제로 LED를 켜고 끄고 했었죠. DDR 레지스터는 입력으로 사용할 건지 출력으로 사용할 건지 설정만 해주는 레지스터고, 포트 레지스터는 실제로 값을 출력을 내주는 레지스터입니다. 포트에다 값을 넣어주면 실제로 1이면 5V, 0이면 0V가 출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쌍으로 설정이 되어 줘야 되겠죠. 자, 화면으로 돌아와서 프로그램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예제를 내줬었죠. LED를 하나씩 시프트 되면서 켜지게 하는 부분을 코딩을 한번 연습삼아 코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거는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 그리고 는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자, 그 부분의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이는 거는 딜레이 함수까지 포함을 해서 4줄이 필요했었죠. 자, 이번에는 LED 하나가 8번 시프트 되는 거, 이동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DDR-A라는 레지스터가 0x255라는 얘기는 0x, 16진수로 0xF라는 뜻이죠. 그리고 포트 A에 0을 줬으니까 LED가 다 꺼졌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 0으로 주면 어떻게 되냐? 4개를 입력으로 받고 4개를 출력으로 설정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값을 더 줘도 4개만 LED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일단 자, 그 소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LED를 전부 다 끄고 자, 0x01이면 자, 오른쪽에 최하위 비트가 하나가 켜지죠. 그리고 1초 딜레이 0x01을 하면 2진수로 10이니까 두 번째 자 2진수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진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개 LED가 실제로 여기 지금 8개니까 LED 8개하고 1이면 켜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씩 시프트 되게끔 값이 들어가서 1초씩 딜레이 되게 해서 무한반복을 돌게 시연화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지금 8개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녹색으로 바뀐 걸 주석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한줄 주석 처리할 때는 슬래시를 두번 누르면 슬래시 두개 이후부터는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주석 처리가 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던 이 프로그램이 기계오 파일로 변환을 할때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계역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주석 처리를 왜 사용하느냐? 내가 이 프로그램 딴 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코딩했던 부분을 다른 코딩으로 수정을 하고 싶지만 이전에 코딩했던 부분을 지우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한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슬래시 두 개를 이용해서. 근데 여러 줄을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 그 부분은 슬래시하고 별표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녹색으로 바뀌죠. 끝내고 싶은 부분에다가 별표 슬래시. 자, 반대로 해주면 돼요. 슬래시 별표하면 시작을 하고 별표 슬래시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주석 처리를 해주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계 파일로 만들 때 무시가 됩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한번 이거 실행을 해보세요. 다운로딩하고 실행하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식 해가지고 8번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데 이걸 제가 0x DDR 레지스터를 입출력 제어하는 레지스터를 0x0F라고 줬을 때 출력값이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자, 이제 너무 자주 많이 했으니까 천천히 가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오프라인하고 메모리즈에 다운로딩을 하면, 자, 다운로딩하고 화면을 전환해 볼게요. 자, 다운로딩을 하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왼쪽 위에,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왼쪽 위에 버튼 두 개가 있고, 그 상단에 보면은 쬐끄만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리셋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초기화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떼면, 자, LED가 하나씩 켜지지만은, 자, 네 번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LED가 켜지진 않죠. 자, 프로그램은 동작은 하지만, 자, 포트 DDR-A에다가 입력으로 받게끔 4개 비트를 0으로 설정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LED가 제어가 안 됩니다. 출력으로. 자,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지만 출력으로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4초 후에 다시 4개가 켜지는 형태로 또 4초 동안은 안 켜지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짧게 끝내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제발 15분 안에만이라도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입출력. 자 입력에 대한 제어는 또 다른 시간대에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